이름이 로메인이에요? 옛날에 로마인들이 죽여 먹었다 해서 로메인이래요. 아, 정말요? 아니, 얼마나 상추가 맛있길래 로마인들 그렇게 즐겨 먹었대요? 아, 어머, 아가씨도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아, 아버님, 씻어 먹어야죠. 아니요, 이것은 숙영재배로 무농약으로 농사진 거라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어쩐지 좀 파릇파릇하다 싶었는데 그냥 진짜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오, 소리가. 어우, 진짜.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하는 소리. 아니, 정말 일단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하고요. 살짝 좀 쓴데? 단맛도 많이 나고요. 네, 좀 달기도 하고요. 예. 근데 끝맛도 이상하게 땅콩처럼 이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네요. 땅콩만? 채소가 고소하다니까 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네, 양상추와 상추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아삭아삭한 상추 상상이 가시나요? 농사 경력 40년 베테랑 농부가 이 새로운 상추를 시작한 지는 2년. 처음에는 김영환 씨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이곳 양촌에 10농가 정도가 미니 로메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원래 양촌은 이 양반 꽃상추가 명물 아닌가요? 그렇죠, 명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상추는 한 장 한 장 따다 본 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것은 포기채 수확을 하다 본 게 인건비도 덜 들고 맛있고 소비자들이 한번 먹어보면은 다시 또 이건 찾게 돼요. 맛이 좋아가지고. 양촌에 꽃상추를 시작했던 용기 있는 농부는 또 한번 미니 로메인 상추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에는 아들도 귀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새로운 작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아드님이 함께 계셔서 든든하셨겠어요. 네, 정말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여러 곳에서 미니 로메인 상추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답니다. 여긴 어디예요? 농업유통센터인데요. 다 수확한 상추를 포장하러 왔습니다. 요즘 쌈 좀 먹어본 분들은 이 맛에 푹 빠졌답니다. 끝맛이 쓰지 않고 달아 소비자들 반응도 뜨거운데요. 아유, 그래봐야 상추지 달아야 얼마나 달겠어요. 아유,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추가 달면 얼마나 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추 국내 최초 브릭스 측정 들어갑니다. 상추가 과일도 아니고 무슨 브릭스를 측정해요. 아, 저도 궁금했는데요. 아, 자, 결과는 어떨까요? 지켜보세요. 이게 당도 측정기인데. 당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니, 짠, 나왔습니다. 상추에서 어떻게 4브릭스가 나올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도가 높은 거예요? 이 품종 자체가 이게 새로운 품종인데 이게 그 우리 그 양상추인데 이게 서양에서는 샐러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이제 이걸 재배를 해서 먹는데 당도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달면은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요즘에 그 이제 엘빙에 맞춰가지고 쌈채소가 많이 유행을 끄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잘 안 먹거든요. 이 상추나 그렇죠. 다른 품종도 잘 안 먹는데 이 상추는 어린이부터 나이 먹으신 분들이 당도가 좋으니까. 당도가 있는 상추 정말 신기하죠? 잠시 눈이 그친 사이 마당에 자리를 잡고 드디어 미니 로메인 상추를 제대로 맛볼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달기에 4브릭스나 나올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네, 이 아삭아삭한 미니 로메인 상추는 겉절이로 그만이고요. 특히 로메인 상추는 로마를 지내했던 시저가 좋아했던 채소라서 시저 샐러드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샐러드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니 원래 겉절이 하면요 좀 묻혀놓으면 술이 죽잖아요. 아니 근데 이 미니 로메인은 분명히 아까 제가 묻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삭아삭거리네요. 정말 신기해요. 입맛을 당기는 싱싱한 맛에 먹고 또 먹고 저 오늘 물 만났습니다. 진짜 계속 드시네요. 네. 아니 근데 고기라도 아 역시 그럼요. 상추가 빠지죠. 없죠. 아, 고기 다 됐습니다. 와, 고기다! 역시 상추 싸면 고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쌈 좀 하나 네. 싸서 드셔보세요. 이게 달달한 배추에 싸먹는 맛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비슷한데요. 미니 로메인 상추만 먹어도 그 맛에 푹 빠질 수밖에 없지만 와, 거기에 고기까지 더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 고기가 더 맛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상추가 더 맛있었습니다.